자, 이번 시간에는 유니티 프로그래밍 플레이 사운드 클립. 그래서 게임 도중에 사운드를 처리하는 방식,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한 유튜브 동영상은 요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초보적인 내용이고,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 음향 MP3 파일을 웨이브 파일인지 MP3 파일인지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임포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내용은 뭐 그레이트 볼, 플로어, 그다음에 리지드 바디 2D, 서클 클라이더하고 박스 클라이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들 1시간 이내 30분 이내 실습 자료로 충분할 것 같아요. 요 자료는 대면 시간에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작동되는 프로젝트 네임은 My 2D 사운드고 지금 요와 같이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스크립트 파일이 들어있고, 먼저 전체적인 작동을 먼저 시도를 해보죠. 게임 쪽에, 자, 플레이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뮤트 오디오로 되어 있으면 소리가 안날 테니까, 혹시나 뮤트 오디오 쪽이 액티베이트 되어 있으면 디액티베이트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D의 스페어가 서클이겠죠? 서클이 요 플로어를 히팅하게 되면은 그 서클과 이제 여기는 스퀘어로 돼 있는데 요 서클이 스퀘어를 히팅하게 되면은 히팅될 때 소리와 위로 다시 반사될 때 소리가 다르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요 스크립트 파일에서 두 개의 스크립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사운드 매니저, 엠프티 오브젝트로, 엠프티 게임 오브젝트로 사운드 매니저를 만들고, 요 사운드 매니저 안에서 private static integer audio, 그 다음에 public으로, 요거는 외부에서 여기를 접근해야 되니까 public으로 해갖고 오디오 클립 점프 사운드. 이 오디오 쪽은 전부 여기 스태틱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좀 특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private 변수, integer 변수로 오디오를 접근하기 위한 요 클래스 내요 integer 변수 접근하기 위한 뭐 integer 접근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public 외부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public 스태틱 오디오. 요게 스태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태틱 인티저 오디오 1 해갖고 스타트 쪽에서는 점프 사운드는 딩으로, 힛 사운드는 동으로 요렇게 하고 오디오 소스를 갖고 와서 플레이 사운드가 호출될 경우에 오디오를 1 증가하고 2로 나눈 나머지의 값을 따라서 점프 사운드를 한번 플레이 시키거나 원샷, 플레이 원샷을 한번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힛 사운드를 작동시키거나. 간단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뭐볼 스크립트 쪽에서는 뭐 별거 없죠. 사운드 스크립 쪽에 플레이 사운드를 호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on collision enter 2는 히팅될 때그 액션이 될 테니까. 그래서 히팅될 때 아마 이건 디폴트로 그죠? 스퀘어, 서클, 스퀘어. 온 콜리전 엔터 2D는 특별한 처리가 없고 요게 두 오브젝트가 히팅될 때. 그래서 두 오브젝트는 반드시
이 서클은 지금 서클은 이 뭐로 만들었죠? 아마 서클 콜라이더 2D 요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중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리즈 바디 2D 볼 스크립트를 추가해 주시고 스퀘어 쪽은 뭐 박스 콜라이더 2D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히팅이 일어나죠. 콜라이드가 콜리전이 발생을 하죠. 요게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유튜브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딩동 소리를 갖고 왔죠. 자, 전반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 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남아 그 게임상에서 음향 효과를 내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콜리전 발생 시 이벤트를 챙겨서 그 이벤트가 사운드 매니저 쪽에 볼에 그 서클에 추가된 그래서 서클에 볼 스크립트가 추가됐잖아요. 여기서 uncollision enter 2D 오브젝트 2D 콜리전 경우에 그래서 사운드 매니저 스크립트에 있는 플레이 사운드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이게 다른 클래스에 있는 플레이 사운드니까 요 플레이 사운드 함수는 퍼블릭으로 선언돼야 되겠죠. 자, 요런 내용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플레이를 진행해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뮤트 오디오 요거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